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아멘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가 구원하셨니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 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가 구원하셨니 나 지금 죄에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가 구원하셨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가 구원하셨니 우리가 이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신 찬송하신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관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님 나를 구하셨네
땅의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요. 아멘. 주의 파주의 품 안에 안기세요.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세상 부귀 세상 부귀 영화 즐겨하는 모든 것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 분통한도 못하다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내 나의 모든 보배는 점점 굳게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세상 부귀 세상 부귀 여마와 즐겨하던 모든 것 제산 받은 의인입니다.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봄에는 저천 굵게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내렸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 주 예수 내가 알기
들고 찬양할게요.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환란 중에 아버지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원하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 날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아 듣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2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버리로다. 그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매를 대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늘을 좀 있습니다. 항상 설교할 때마다 짧게 해서 딱 해놓고 꼭 길어져서 이제 짧게 한번 해보는 것은 그냥 칠판 바로 들어가야 돼요. 예. 오늘 본문 내용을 지금 여섯 단계로 했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 경외가 제 근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무서운 경외예요. 경외, 무서울 자거든요. 존경하면서도 경외.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안 무서워도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팍 존경해. 근데 너무 사랑한 거니까 조금 두려움이 온 거예요. 빛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어른 앞에서 발을 쭉 뻗으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 요즘에 버릇들 발 뻗고 누워있어. 말도 아니죠. 엄마 아빠 뻗어 누워있어. 발을 어떻게 뻗어. 그런 마음으로 경외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도 경외거든요. 그러고 앞에 왔는데 근데 두려워서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면 함부로 말 못해요. 멀리서 봉 감히 나 같은 게 이게 기분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경외. 경외하면서 그 계명을 크게 말씀을 크게 막 즐거워 너무 좋아 막 사랑해. 이게 지금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 굉장히 그 복이 있어요. 근데 뭔 복을 준가? 자손에게 첫째 자손 여러분 자손 잘 돼야 되겠죠. 내가 잘하면 천대까지 은혜 준다고. 그것이 후손의 땅에서 강성해. 와 부귀 영화 권세가 있고 강성. 정제 후손은 막 복이 있네. 이게 정직 바를정 고들직 사람이 바라 깨끗해. 절대 정직 진실. 그만이 복 주신다고. 여러분 자네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구나. 이거 알아야 돼. 후손의 복을 주는 세 번째 정직 아니라 허감 중에 있다. 허감 중에 빛. 허감 중에 빛 뭐냐면 앙에프 돼갖고 세상에 다 죽게 되겠는데 앙에프 때 복 받아보러. 우리 교회는 진짜 그랬어요. 제가 정말 간증인 말을 못해요. 앙에프 때문에 우리 교회 살았어요. 허감 중에 빛이 난다니까. 요즘은 앙에프보다 더러운 시대라고 그래. 그래요. 근데 복받아 진짜 이럴 때도 복 받아보러. 이게 캄캄한데 빛이 나버려 여기서. 할렐루야. 역전 역전. 세 번째거든요. 그 네 번째 은혜 주고 베풀고 구워준 자.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좀 도와줘. 그러면 돈 있는 사람한테 구워주는데 없는 사람한테는 받을 길이 없어. 안 구워줘요. 딸랐던 소리죠. 그 사람들은 딸랐던 천만 원 쓴데요. 선의자 150만 뛰어불더라고. 850 주어. 다음 달 150만 이자 내라고 하더라고. 난 놀래버렸네. 죽어버리라고. 내가 하나의 내가 신용 협동자 우리에게 좀 만들게 맞기도 하라. 신용을 만들어가지고 막 좀 그 비싼 이자 안 쓰게 하더라고. 막 그런 기도를 해요. 이게 그냥 꿔줘야 되는데 어려운 꿔주라고 하는데 그걸 안 꿔줘. 꿔줘야 된대. 그러면 잘 되고 그게 의롭게 된다. 의롭게. 잘 되게.
이게 지금 넷째예요. 그러면 흉한 소식을 들으지 않습니다. 전쟁 나도 괜찮아. 안 죽어. 천사가 지켜보니까. 예. 하나님 의뢰하고 마음이 즐거워. 뭐 너무 좋아. 행복해. 만나, 하나님 만나, 만나고 살아. 만나고 살아. 즐거워. 오늘 보면 그대로 지금 팩을 뺐어요. 다섯 번째죠. 그래서 이제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아프리카에 굶어죽고 인도에 굶어죽고 그 둘에 돈 보냅니다. 진짜요. 정말 굶어죽어요. 40, 50에 다 늙어 죽어요. 옛날 우리 그랬거든요. 50대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러. 지금은요 60, 70대도 아주 생생해 보러. 예, 의료실 좋으니까 지금 잘 먹으니까.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오래 계속 뿌리 권세거든요. 영광 중에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뭐 동력 빨리 찾아야 돼. 자, 1번 빨리 손 들어. 그 경이와 계명 크게 즐거운 자 복이 있다. 우리 장로님들이 손 들어 맞겠네. 그래. 황장로 전장로 손 들었으니까 1번. 2번. 후생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제 후생이 복이 있다. 야, 우리 성 수준이 높아. 이건 열매거든요. 뿌리, 동력은 뿌리잖아요. 이게 동력이다. 3번. 정제가 허감 중에 빛이. 허감 중에 빛이 난다. 야, 나 수준이 높아 올라가네. 4번. 은혜에 불고 꾸어주는 자는 잘 되고 그 일이 의롭겠던데. 4번. 5번. 흉한 소식을 들어오지 않고 의리하게 마음이 즐거워. 세상에 별일 있어도 평안해 나는. 6번. 재물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뿌리 영광이, 뿌리 권세가 영광이 있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동력 1번은 맞아요. 근데 1번이 실제 잘 보세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 보기, 이게 뭐냐. 1번의 구체적인 3이 4번이에요. 이건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크게 즐거우고 감사하고, 그래. 근데 그러면 말씀대로 산 것이 뭘까? 계명을 크게 즐거운 것은 십계명의 첫 두 계명의 앞부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크게 즐거우고 기뻐야 돼. 이거 추상적인 말만 하지 말어. 실제 주님 사랑과 보면 이웃 사랑과 똑같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나한테 온 것이. 가난하고 굶고 죽고 얼버린 사람을 사랑하면 나한테 온 것이래. 그럼 뭐 1번이 있으면 4번이 있어야 돼. 은혜 부어 꾸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게 즐거우고 하나님 사랑해. 근데 가난한 사람은 쳐다도 안 봐버려. 이 가짜야. 가짜. 교회 지금 경건에 모양은 있는데 능력 없어요. 거룩한 척 했는데 겉으로 거룩해. 천만의 속은 썩었구만. 1번이 있으면 이거 추상적인 거지. 실제는 3이 구워준 것이 변해. 못 받더라도 살려줘. 이래야죠. 4번이, 1번이 4번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자. 1번이 있으니까 2번, 3번이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후손이 땅이 잘 되고 강성에 복 받았어. 이게 이제 내 복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허감 중에 빛이 나. 1번이 있으니까 2번, 3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한테 준 것이죠. 내 자손에게 준 것인데 여기는 이웃사람이라면 나하고 피붙이가 아니에요. 다 이건 좋아. 1번 있으면 2번, 3번 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해. 근데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지금. 북한한테 뭔 상관이냐고. 근데 전혀 모르는 돈 보내버려. 만난 적도 없어. 주님 앞에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교 보내요. 보내.
저 주차장에 나온 거 거의 필리핀 보내요, 지금 그대로. 교회가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구워줘, 나눠줘. 그랬더니 내 합은 이게 일본 있으면 여기 내 가족 얘기고 이게 남을 잘 되게 할 수밖에 없어. 정말 좀 사랑하면 구워줘. 그랬더니 흉한 소식 들어오네. 세상에 만사가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 지켜줘버려. 예, 하나님이라고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랬더니 6번 똑같아, 맞아. 4번이 똑같아. 재물 흩뜩 빈부한 자에게 주었으니. 주었으니까 그의 의가, 이거 하나님 나라 의가 영원이고 그 뿌리 영광 중에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설교는요, 쫙 영적 설교니까 이걸 읽자봐. 이거 외웠어요. 외웠어. 근데 저렇게 되어진 것도 달라요. 사랑이 되어져야 되고 주고 싶어야 된대. 알아. 내 믿음이 안 돼. 나 먹고 살기도 바쁘 죽겠구만. 뭐 꾸어주라고 하는데 오늘. 아, 나 부담돼요 그러면. 그래서 당신은 어쩌다니요. 안 된다니까요. 알아. 머리는 안 돼. 가슴이 뜨겁지. 여기 큰 게 당신 여기죠. 소신자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교회만 잘 나와. 제발 더. 자기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일이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초등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치면 제가 믿음이 잘,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고 주님 만나게 피불로 귀신 쫓아주고 막 그래갖고 어둠을 쫓아주니까 이제 여기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자기가 이제 음성 듣고 자기가 알아서 다 들어. 마음에 감동이 와. 막 주고 싶어. 지가 좋아서 막 뛰고 다녀. 막 전도하고. 이제 여기만 올라가면 그냥 결국은 영적 수준이 높아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되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되어지게 만드세요? 잘 드시라고. 은혜 받고 만나야 돼. 불 받아야 돼. 이 변화는요, 깊이 만난 만큼 변화가 돼요. 깊이 만나야 돼. 만난 수준이 또 다르네. 깊이 만나야 돼. 울어. 감사해서 울어. 피 아파 울어. 감사해. 아버지, 알았어요. 내가 더 잘할게. 막 좋아서 혼자 막 밤새 기도를 해. 철학에도 재밌고, 금식도 재밌고. 막. 만나야 돼. 근데 언제 만나냐? 고난 가운데서요. 연기는 꼭 그렇게 풀리더라고. 고난 안 받으면 내 잘 먹고 잘 살고 현재 좋아요. 근데 내가 아파봐야 돼. 암병과 불 받아본 사람 더 그러죠. 내가 물질이 굉장히 코어내 물라고 죽게 생겼어. 그럼 가난한 사람만 알아줘요. 자기가 어려움 겪은 사람이 가난해서 아픔을 알아요. 눈물, 고통이 와 닿아요. 느껴져.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살까? 오늘 얼굴 보니까 힘이 없네. 어제 밤새 잠 못 잤겠네. 저녁에 잠 못 자고 얼마나 고통을 느꼈겠구나. 그게 느껴져. 근데 이게 또 들어요. 근데 제가 안 느껴진지. 그래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느껴져야 돼. 선양원 목사 문득 보니까 피고를 입을 쭉쭉 빨아줬어. 내 새끼는 빨아줄 수 있죠. 너무 문 옆에 피고름 어떻게 빨아요. 피고름을. 그래서 성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성자가 됩니다. 절대 흉내 낼 수 없어. 아이고 나 징그러서 그런 인생 살기 싫어. 나 훅 한번 들어가고 싶어 죽겠구만. 빼놓고 꽉 묶어놓고 남만 나오라고. 근데 여기 날마다 예배드리는 거 즐거워야 되거든요. 즐기, 기뻐, 행복해야 돼. 막 좋아서 막. 기도 시간 좋고 주님 왜 나를 사랑해요? 나 사랑 왜 나 좋아요? 그리고 막내마다 나는 너가 좋았다 막 좋아서 막 혼자 재밌는 거 누가 뭐라고 했어? 자기 좋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고난의 날로 그렇게 싸우니 고난 위기라. 왜 고난 위기였고 그 힘이 가난해져요. 딱 낮아져요. 부도 위기를 겪어볼래요?
전 그런 거 막 겪었어요. 아, 세상에 오사지가 법원에 돈 내야 되는데 전날 돈이 안 된가? 이거 큰일 나. 이게 어마한 큰 문제거든요. 오전에 돈이 되네 또. 한 몇 시간 사이. 와, 은행에서 그때 해주더라고. 그걸 느끼는 나는 퍽퍽 쭉 감사합니다. 꼭 그때 해줍니까? 너 혼나라고 쭉 감사합니다. 또 기적이 과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요새 감옥이라고 맨 막 근전자 알아. 왜 그러냐면 10년 전에 보여준 거 있어요. 그게 비전이라고 그런 거. 그래 봐라. 이런 붙잡고 이게 이제 그거면 아우랑이 꼭 그러기 이사 꼭 그러듯이 왜 그렇게 해요? 너 깨뜨리려고 그랬다. 혼란시키려고 그래갖고 완전히 죽여놓고 봐서 주님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네 머리 좋은 거, 네 꾀, 네 생각 다 내려라. 너 안 돼. 다 맡겨놓고 내가 있다. 그러니까 수렁에서 꺼져. 수렁. 여러분 물에 빠지면 몸이 뜬대요. 수렁에 빠지면 안 뜹니다. 해보다 그러면 더 들어가 버려. 하면 더 꼬여 막. 아우 좋군. 주님만 바랍니다. 하고 이제 금식하고 철아야 돼. 그러면 이제 또 보여줘. 그 귀신 쫓아줘. 그저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만드시는데 나도 뭐 여기에서 난 나무 보면 나무 막 전제잖아요. 잘라보지 않게 동그랗게 올라가잖아요. 그 나무 가위질을 많이 한 거예요. 좀 안 나도 요만큼도 가위질 해버려. 요만큼도 막 꾸며보라고 막 그래요. 알아서 두렵고 벌벌 떨기만 주님만 바라봐 이놈아. 그것이 용서물린이라고 그런 거예요. 배부르고 등 땄던 데는 절대 안 돼요. 뺏어가 버려요. 그 코스가 광야훈련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요셉이 다윗이 아둘람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이고 아브라함 25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주고 왜 그랬습니까? 타락했잖아. 육성 죄성 때문이야. 그래서 그렇대. 자, 그래서 이 단계가 이렇게 4단계 올라가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됐어요. 연계가 어떻게 되냐 잘 보시라고. 그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한번 그래도 계속 밥 먹을 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불 받고 뭐 다 했는데 됐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계속 기도. 계속,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이 뭐냐면 천국 하나님의 통치인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 괴면 크게 극복하고 즐거운다. 자, 통치. 하나님 나라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간과 시간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이에요. 오늘 하루 시간, 육체, 이 공간. 두 번째는 이 통치가 영의 세계는 시간과 없어 바로 와버려요. 자, 보세요. 항상 기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 성의 생수가, 천국의 생수가 여기 와요. 바로. 온다니까요. 이 혀가 불이다. 혀가 불이다. 지옥불이 난다. 그럼 혀가 미우고 욕하고 성질내면 지옥의 불이 혀로 와버려요. 영계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날마다 내가 알았어요. 시간 없어요. 바로 와버려요. 귀신이 바로 와버리고 천사가 바로 와버리고 그것이 잠언서 23절이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일 수 있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날마다 경험해. 그런데 통치가 하나님 통치는 천국은 빛이고 잘 들으세요. 생명, 사랑, 그게 지성소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감작 막 바울은 감옥 가서 막 매맞아서 계속 참여했더니 하늘 쫙 열고 빛이 쫙 와버려. 자, 원망 불평했다. 여기 바로 마귀가 다 들어. 그 연계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빛, 생명, 사랑으로 받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어둠이 두 개가 쫙 막 싸움이 붙어. 천사하고 막 싸움부터 내가 이 선택을 내가 잘해야 돼. 잘하시라고. 아, 예를 들어서 봐요. 연기가 시큼한 연기가 막 차버려서 이 예배당을 찼다. 빨리 문 열고 새바람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럼 연기 숨을 못 쉬어. 아까워 죽고 미워 죽겠고 화가 나 죽겠고 그 사람 보면 막 성질 나 죽겠고 막
밭에 밟아 불고 싶고 때려 불고 싶고 미쳐 막 어둠이 날 딱 들어왔잖아요. 후, 아버지 살려주시고 막 회개하고 잘못해서 막 울고 회개하고 나면 싹 빠져나면 성령의 사람 바람이 샥 내 마음에 들어버려요. 아이고 살아간대. 그죠. 내가 그 사람 강화문에서 욕하고 날 아이고 절대 아니에요. 빛으로 이겨야 되는데 모르고 어둠이 막 막 그러더라고요. 다 속아갖고 막 그래 악질이 나가고 그래. 연기가 이미 자기 진 거예요. 그게 저걸 모르더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빛으로 사랑을 이겨야 되냐. 감사합니다. 뺨때 오른밤 왼밤 내면 뭐 이긴데 감옥에 찬양은 이길 건데 그러면 성의 불이 빛이 와야 주사파 정권도 밀어내고 어둠을 밀어내 절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연계가 최고 단계는 그 단계인데 그래서 그걸 모르구나. 그러니까 순간 나도 속아요. 나도 성질릴 때 있어요. 별거 다 해. 저도 아유 속았네. 이거 회개해야 돼. 그리고 금식이라고 주여 감사합니다. 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였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했느니라. 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했느니라. 내가 악인도 써먹는다. 사울 써먹고 보디발 참부 써먹었다. 아, 연기에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막 시간이 가네. 결론은 연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알아. 근데 기름이 와야 돼요. 생명이 와야 돼. 생명이. 생수가 먹어야 돼. 생수면 예배예요. 예배에서 말씀 먹고 이 말씀 먹으면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았죠.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 말씀 쭉 살아나요. 그거 그때 믿음이 생겨. 그리고 그렇게 안 미워. 그 사람이 안 미웠다니까. 짠해. 불쌍해. 마귀한테 속았고 저 짓기를 흥망하고 신령하냐는 판단을 판단받지 않습니다. 나와 여기도 내가 박 목사 맞던 놈이요 막 해도 성질 안 나. 애기가 어른한테 말하는 거 내가 뭐 그럴 수 있겠지. 성질 안 나. 내가 성질 내면 내가 판단 받아볼잖아요. 나 성질 안 나. 성질 내면 내가 판단 받잖아요. 내가 그 말 들으면 그러나 저러나. 욕할 수 있지 뭐. 왜 거기다 달라들어. 달라들면 접으러. 나도 해야 돼. 내부터 그러. 개야 지사라 귀찮아 간다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얼마나 좋은 말 안 좋은 말 들어. 아니 높은 나무는 바람 센 것이지. 그래야 당연히 타이 다 요거 무엇에 누가 다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올 것도 맞구만 하고 신령한 자 높이 떠버려 그냥. 나 날아다니는데 약게 뜨니까 아파트가 비행기 부딪히잖아. 내가 높이 떠버리면 그건 인간은 그러는 거요. 그냥 높이 뜨면 되잖아. 그 사람 다 돼. 그 사람은 마귀 역사받았고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내 피해자야. 불쌍해. 나를 혼내시키려고 그 사람 나 보냈구만. 이겼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갔네. 그게 말씀 깨달아. 아, 그래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 찬양하고 그러면 이미 내가 영이 이겨버렸어. 나라. 기뻐. 그러면 주님 고맙다. 이겼다. 고맙다. 이게 막 그리고 네가 이겼다고 모세야. 그래갖고 막 그래갖고 그냥 홍해 갈라버려라. 뭐 이래라. 아이고 너하고 같이 사는 게 난 좋다. 하나님이 너 하나 만들려고 40년 걸렸다. 왜 나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 고생하셨네. 예수님 미안해요. 예수님 미안해요. 죄송하다게. 예 지금 안 줘요? 왜 안 주냐고. 더 줬어. 많이 줬어. 네가. 욕심부리지 마. 지금 준 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기도 시간이 1시간, 3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너무 좋고 성격이 좋고 이렇게 좋은 법을 뭘 모르고 살까. 20분에서 28분 되버렸네. 그니까 이게 결론을 30분 안에 끝내야 돼. 꼭 20분 설교하려고 이런다. 그 18절을 바로 들어갔는데 이 단계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 세 번 예배 드린 거예요. 말씀 먹는 거예요. 생수 먹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는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축복되어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바로 알게 하소서. 영적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공간이 아니고 영의 세계는 그걸 넘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천국 내 마음 오고 이 순간 지옥이 와버린다. 1초 사이에 와버린다. 0.1초 사이에 와버린다.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만나라. 예배드리라. 사랑해라. 생수를 먹어라. 그거 이긴다. 연기를 알게 하시고 수준 높은 단계의 영적 비밀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 사단을 이겨버리고 내가 이기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마귀 쫓아내버립니다. 우리 성도이 그래서 본질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 이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 무한하시니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한 역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흑암적의 빛을 보고 크게 강성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만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가정에 생업에 산업 오원선의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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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원수마귀 사고자는 저주를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벌려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죄악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뱃대로 끼지 말아주시고 주여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이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교의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주여 영육간에 강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거룩한 기적을 높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세계 열방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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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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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
주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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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Pe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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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Yeah.
Yeah.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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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